사실 제가 지금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제가 수연이를 사랑했거든요. 후배로서 또 항상 저를 보면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똑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어릴 적에 어린아이 역할로 데뷔할 적에 첫 작품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그런 세월이 너무 길게 흘렀지만은 그러면서 좋은 연기를 했고 또 국제무대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탔고 그런 거를 저는 제가 한 거 이상으로 고맙게 생각했고 아 내가 못한 거는 네가 하고 네가 못한 거는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지내온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해서 거기서 많은 일을 했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러므로 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꽤 오래전에 영화계를 떠났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등을 지고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수연이가 나 먼저 저 세상으로 가서 제가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왜 순서대로 갔었으면 좋았는데 더 할 일이 많았던 우리 후배인데 능력 있고 좋은 연기자로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영화계를 지켜와줬는데 하는 아픔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석도 못하고 이번에 와서 우리 국제 저 여성국제영화제에서 추도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고령이거든요. 금년에 83살입니다. 그런데도 뭐 내가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우리 수연이는 저 세상에 가서도 자기가 못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강수연이 동생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배우 강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광수 위원장님, 비롯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과 영상 제작해주신 박지원 감독님, 수상해주신 김지민 선생님, 영화 상영을 허락해주신 태영영화사 방충식 사장님과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김동호 위원장님, 지춘희 선생님, 그리고 많은 영화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영화인장으로 언니를 잘 보낼 수 있게 애도해주신 수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영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평생을 영화와 함께했던 배우 강수현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하면서 그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잊고 있던 언니 편지를 하나 찾았어요. 이거를 언니가 늘 저한테 해주시던 말씀이고 언니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요.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네, 물론이죠. 바라는 것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든 너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미래가 즐겁고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항상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너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많이 웃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먹고 많이 느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예쁜 내 동생아, 아프지 말고 즐겁게 열심히 생활해라. 이게 저희 언니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래오래 영화배우 강수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